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여수로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요. 항상 뭐 굴구이를 저는 다른 지역에서 먹었어요. 근데 여수에도 이 굴구이가 유명하다고 해서 당장 달려와봤습니다. 제가 굴을 원치 좋아해가지고요. 일단 돌산읍에 원조 굴구이라는 식당입니다, 여러분들. 일단 여기 주변에 굴구이 집들이 많습니다. 제가 현지인 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더니 이 원조 굴구이 식당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바다 뷰가 보이는 이 식당,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굴구이랑 굴찜 중에 굴구이를 한번 시켜봤습니다, 여러분들. 2인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양을 많이 주시고, 또 굴구이 자체가 다 먹으면 무한으로 또 리필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았거든요. 와우, 보십시오 여러분들. 일단 요 보시면 굴전이라든지 굴죽, 굴칼국수, 그 다음에 굴라면, 그 다음에 굴떡국, 이런 식으로 이제 시켜봤는데요. 여러분들, 이 집의 메리트입니다. 이걸 다 주는 건 아니고요. 제가 굴구이를 시키면은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이제 따로 이제 말을 하면 됩니다. 와, 굴 봐봐. 진짜 실하다. 그리고 굴전은 제가 따로 시킨 거고요. 비린내 하나도 안 나, 솔직히 말해서. 비린내 1도 안 나고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. 싱싱해. 싱싱한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까기 쉽게 칼로 싹 돌리면 이렇게.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. 여수 돌산읍에 있는 원조 굴구이입니다. 굴 자체가 여러분들 겁나 싱싱합니다. 작아가지고 실한 거 봐. 그리고 2인상입니다. 2인에 35,000원. 그래서 굴구이랑 이제 라면, 그 다음에 떡국, 그 다음에 굴죽, 그 다음에 요 칼국수인데, 그러니까 굴구이랑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. 굴구이랑 뭐 라면을 먹겠다, 굴구이랑 죽을 먹겠다,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저는 이게 다 궁금해가지고 한번 다 시켜봤어요. 그리고 와, 굴전, 굴전까지. 와, 비주얼 끝판왕이죠.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다 먹어볼 겁니다. 일단 굴 라면부터. 와, 안에 굴이 들어가 있어. 고기. 그렇지. 김치. 김치 딱 따가지고. 와. 와. 그 다음에 요건 굴이 들어가 있는 떡국. 와, 실하다. 보시면. 와. 물이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하다. 진짜 너무 시원합니다.
커플들 오시면 굴구이 하나 시키고 굴찜도 있습니다. 찜 좋아하는 사람 찜 먹고 굴구이 좋아하는 사람 굴구이 먹고. 일단 제가 부산 사람인지라 이렇게 여수 여행 왔는데 여수에 또 굴구이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. 그래서 당장 달려왔습니다. 여기는 여수에 있는 원조 굴구이라는 집이에요. 원조 굴구이라는 집. 와. 요 주위에 굴구이 집들이 꽤 있어요. 요 집만 있는 게 아니라.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보고 현지인 분들한테 찾아보니까 이 원조 굴구이가 제일 낫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와. 그다음에 칼국수. 와. 보통 이 칼국수를 제일 많이 시킨답니다. 와. 향긋한 맛. 와. 계속 들어가 있다. 계속. 와. 자. 깔끔해. 바다 향이 좋네요. 바다 향이. 여러분들 칼국수를 제일 많이 찾는 이유를 알겠네. 깔끔하고 그 바지락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. 그 다음에 굴죽. 와. 여러분 이제 전복죽은 많이 먹어봤잖아요. 굴죽은 제가 또 처음인데. 굴죽 매력있다. 약간 전복죽이랑 또 비슷합니다. 전복죽이요. 와 이거 매력있네. 와 이거 전복죽. 이거를 궁금하잖아요 솔직히. 네 개 다 먹어봐야지. 그리고 와 굴전. 와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시켜야 돼. 굴전은 무조건 시켜야 돼. 와, 비주얼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렇게. 와, 굴이랑 딱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. 와, 한 입에 그냥. 와. 미쳤다. 와. 물이 돌아가니까 진짜 색다르네. 참고로 이거 굴구이는 무한리필입니다 여러분들. 이거 다 먹고 또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또 시키면 됩니다. 초장에 딱 찍어갖고. 진짜 살아있다. 우리 와 여기 강추입니다. 강추. 와 이거 와 우리 얼마나 실하냐면 딱 열었을 때 봐봐 깨끗해.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야. 와. 와, 이거. 이거 참고로 지금 불철입니다.
겨울 알죠? 지금 빨리 먹으러 가야 돼. 이렇게 싱싱한 굴을 먹을 수 있다고요. 와, 바다 향이. 와, 너무 맛있는데? 우리 얼마나 싱싱하냐면 굴이랑 같이 있죠 여러분들. 이따 해가지고 와. 떡국이랑 같이 이렇게. 와, 이건 진짜 미쳤거든요. 맛있어. 여러분들 칼국수도 이거 미쳤습니다. 이렇게 갓김치 딱 올려가지고. 하고 바지락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시원합니다. 얼죽. 진짜 여러분들 여수에 오면 무조건 이 갓김치를 먹어야 됩니다. 갓김치 사 올려가지고. 한번 더. 전 이건 무조건 시켜야 돼. 와. 일단 여러분들, 굴구이가 2인에 35,000원이거든요. 그래서 칼국수, 죽, 라면, 떡국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. 뭐 떡국 먹고 싶은 분은 떡국, 칼국수 먹고 싶은 분은 칼국수 그렇게 시키시면 돼요. 뭐 저는 굴구이랑 라면이요. 굴구이랑 칼국수요.
그런 식으로 하면 나가요. 저 같은 경우는 미분에 다 궁금하기 때문에 일일 하나를 다 시켜봤고 파전까지 시킨 거예요. 근데 일단 파전은 무조건 시키셔야 되고 파전 너무 맛있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라면 좋아하는 사람은 라면 시켰으면 좋겠고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은 중먹고 솔직히 한 두 개 정도는 더 시켜야 돼. 불고기랑 뭐 라면 하나에 갈국수, 라면 하나에 죽 이런 식으로 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여러분들 전 여수가 이렇게 굴구이가 이렇게 유명한 집인 줄은 몰랐어요. 솔직히 여수 하면 다른 뭐 삼합이라든지 이런 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런 굴구이가 이렇게 유명할지를 저는 솔직히 꿈에도 몰랐고 오늘 일단 저는 와 이 여수 여기 보면은 굴구이 집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 중에 원조 굴구이 집에서 이렇게 굉장히 맛있게 먹고 갑니다 여러분들. 솔직히 배가 너무 부릅니다. 배가 너무 부르고 딱 먹어봤을 때 제가 뭐 거제도도 굴구이가 유명하고 저기 경남 마산에도 굴구이가 유명한 데가 많아요. 부산 사람인지라 경상도권에 있는 굴구이만 먹다가 여기 전라도에 있는 굴구이를 먹으니까 또 색다르네. 네, 다 그 지역마다 굴구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. 그래서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봤을 때. 양도 엄청 많이 줘. 이거 무한이에요. 무한 리필이에요 이거. 이거 다 먹고 또 먹고 싶은 사람 또 시키면 돼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여수에 굴구이라든지 굴 뭐 이런 거 먹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원조 굴구이를 한번 찾아보세요. 네이버에다가 여수 원조 굴구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. 꼭 한번 먹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